안녕하십니까. 살고 싶다는 농담의 저자 허지웅입니다. 여러분은 교보 명강의 빅텐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좀 타고나기를 좀 크고 거대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바꿔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 기준에서는 어른들이 너무 어른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겉으로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이고 처음에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다가왔던 어른일수록 다 뒤통수를 때리고 월급을 주지 않거나 사기를 치고 그런 경우들이 자꾸 쌓여가면서 뭔가 굉장히 많이 바꿔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40대를 넘어서 병에 걸렸고 생각보다 큰 병이어서 죽을 뻔했고, 그 이후에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다시 글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컴퓨터 앞에 키보드 앞에 다시 앉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좀 거창한 것들에 대해서는 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바꿀 수 없는 것들이요. 되게 잔인한 말이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저 같은 20, 30대를 보내고 있는 혹은 보내온 사람들은 이 말에 화가 나거나 혹은 치욕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정말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사실보다 더 끔찍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나의 모든 기력을 소진해버린 탓에 정작 내가 바꿀 수 있었던 것들을, 내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지 못하고 내버려두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 텐데요. 한 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가 자기 자신에게 먹혀버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고 대신에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닉슨입니다. 닉슨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도청, 베트남, 탄핵 이런 키워드들. 정확히 얘기하면 닉슨은 탄핵당한 적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내일 투표 결과가 나오고 정식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전에 사임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탄핵당한 건 아니죠. 그래봤자 정신승리입니다만은 탄핵은 안 당했다라는 거 본인이 죽을 때까지 강조했습니다. 닉슨은 원래 처음부터 좀 이상한 사람이었을까요? 닉슨은 보통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따르면은 흙수저였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우리가 보통 자수성가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수성가라는 말을 할 때 자수성가라는 이 말은 리처드 닉슨을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걸 자기 손으로 이룬 사람입니다.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요. 집은 가난했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오로지 자기 능력만으로 아득바득 기어서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가 공화당의 얼굴마담 노릇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과 희생,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의도된 정적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굉장히 야심과 능력이 따라주는 사람이었고 공화당의 얼굴마담이 되는데 성공을 하고 대선주자가 됩니다. 근데 그때 닉슨의 인생의 최대 라이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JFK라고 부르죠. 존 F. 케네디가 그때 등장을 하는데요. 닉슨은 케네디가 정말 싫었어요. 케네디는 닉슨의 모든 면에서 정반대에 있는 안티테제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닉슨은 흙수저예요. 케네디는 그냥 금수저도 아니고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결국 닉슨은 케네디에게 패배했습니다. 케네디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요. 닉슨은 패배하고 자기 인생에 아마도 가장 어두운 후격사, 가장 어두운 시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케네디는 암살당하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스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닉슨에게 기회가 옵니다. 닉슨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닉슨은 케네디에게 져서 정치적 암흑기를 맞이한 이후 자신이 겪었던 그 수년간의 흑역사 동안에 큰 병이 생겼습니다. 피해의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닉슨은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그리고 자신의 정책에 쓴소리를 뱉어내는 모든 언론을 케네디와 동일시했습니다. 미국이 헌법상 금지시켜놓은 모든 종류의 일을 동원해서 자신의 정적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속박합니다. 그리고 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도청했겠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을 도청,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도청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전화까지 도청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그 피해의식은 왜 생겼을까요? 결국에는 바꿀 수 없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과거입니다. 쓰디쓴 패배의 경험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 매달려서 자기 영혼을 망칩니까? 닉슨은 그걸 실패했던 겁니다. 그토록 똑똑하고 그토록 의지에 넘치고 그토록 노력을 해서 심지어 가장 최고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그걸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럼 바꿀 수 있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꿔야 응당하고. 그런데 그거 대신에 단 한 가지 바꿀 수 없는 거에 집착했어요. 과거요. 왜? 그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이 피해의식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거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그렇고 이 피해의식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자기 객관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상황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한 잘못도 남의 잘못으로 쉽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진짜. 그게 피해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피해의식은 어떻게 하면 좀 없앨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의식이 다른 누군가, 제3자가 내게 너는 피해의식이 있어 라고 진단할 수 없다는 것부터 아는 게 출발입니다. 피해의식은 제3자가 누군가에게 진단 내릴 수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가 내게 피해의식이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건가요? 혹시 설사 정말 그게 피해의식이 맞다 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귀 기어 듣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율로 자기가 잘못해놓고 상대방한테 너 그거 네 피해의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피해의식은 제3자가 누군가에게 진단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의식은 너무너무 끔찍하고 거의 악마에 가까운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 주의하고 가다듬고 매일 검열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저는 사실 닉슨을 마냥 깔 수만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고 그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요만큼은 나을 수 있지 않을까요?자,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다가 넘어진 사람의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겐슈타인 이야기인데요. 이름만 듣고 도망가진 마시고요. 비트겐슈타인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형적인 천재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정말 고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아주 완벽한 천재상이었죠. 뭐 부자였다고 하니까 불행할 일이 없을 것 같죠? 근데 나름의 또 불행이 있었습니다. 8명의 형제 중에 3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평생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특히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너무나 용맹하게 싸워서 훈장이란 훈장은 다 탔는데 그게 사실은 죽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용감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본인만 알겠죠. 우리가 흔히 비트겐슈타인을 전기철학, 후기철학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솔직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논고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논고를 발표함으로써 전기철학을 완성합니다. 이 논고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요. 언어는 세계를 그대로 담아낸다라는 거예요. 언어와 세계는 1대1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언어가 담아낼 수 없는 세계는 뭘까요? 이를테면은 언어로 잘 표현되지 않는 뭐 악함, 선함, 소위 우리 형이상학적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언어로 정확하게 포집되지 않는 것들, 이런 건 뭘까요? 비트겐슈타인은 허튼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허튼 소리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오랜 철학사 동안 결코 끝까지 설명해낼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말싸움하느라고 허송세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전기철학을 간단하게 설명한 그의 말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말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가치가 없고 쓰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언어가 세계를 좀 더 정확하게 담게 만들기 위해서, 담아내게 만들기 위해서 이상 언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자, 내가 정확히 모든 걸 정리해냈다. 내가 철학을 끝냈다. 라고 선언하고 학계를 떠납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천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버틀랜드 러셀 말고는 말벗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를 하고 현실을 엮으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노년에 후기 철학을 발표해냅니다. 전기 철학이 논거였다면은 후기 철학은 철학 탐구라는 제목입니다. 철학 탐구의 내용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본인이 전기 철학에서 했던 내용을 스스로 비판하고 스스로 뒤집습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전기 철학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언어와 세계는 1대1로 대응한다고 말씀드렸죠. 후기 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세계는 반드시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자기가 자기 말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다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규정하거나 꼬집어서 문자화할 수 없는 그런 뉘앙스들, 맥락들이 우리 대화에는 언제나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단죄할 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 담아낼 수 없으니까요. 그거를 비트겐슈타인은 포착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이란 세상의 흐름 속에서 파악할 때 정확하게 건질 수 있다라고 말이죠.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착하다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사람의 인생. 그리고 반대로 처음에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정말 말 그대로 영웅적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모험을 하고 거기에 부딪힌 이후에 아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로 어울려서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중요시하고 더불어 살아나가려는 그 마음과 의도와 하려는 노력 자체가 정말 소중하고 훌륭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의 과거 또한 역사 또한 돌아왔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없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고 지나칠 수 있는 담대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연히 일어서서 바꿔내는 용기와 실천력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해내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남들만큼 비범하고 남들의 삶은 우리만큼 초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반짝반짝 정말 빛을 발하는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 어느 순간에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했던 선행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재밌게 읽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이었습니다.